AI 여파로 올 초 한 판에 만 원까지 치솟았던 계란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소비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계란값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입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대형마트. 30개 계란 한 판 가격이 5,380원입니다. 전날보다 600원이 더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돌아선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. 이걸 계속 먹고 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거부가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마음이 깨름칙하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. 가격 하락에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산란계 농가 산지 가격 하락폭은 더 큽니다.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농가는 한숨만 나옵니다. 싸고 비싼 것이 사업 문제고 소비 자체가 다 죽어버렸듯 계란이라는 게 생물인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란을 상하고 변질되기가 마련인데 그게 유통이 안 되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. 계란 기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소비 심리 위축이 회복이 안 된 거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그 가격 하락세는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계란 한 판 가격은 앞으로 4,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진 뒤 추석을 열흘 앞두고부턴 지금보다 10% 오른 6,000원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